야, 이 뭐 아주 이렇게 멀리 살아 산 밑에. 허허. 화이트하우스. 성훈아, 인선아. 아, 사람 없어? 누구세요? 아이, 문을 열어달라고. 누구세요? 나야, 나야. 데리대. 오. 아주 큰 집이야. 어이구. 오라버니. 이야. 엄청 큰 집에 살고 있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에? 아이들. 어디 아이들. 아이 몰라. 얘는 몰라. 네가 무슨 음식을 해? 맛도 없을 텐데. 네가 뭘 만들지 알아? 아직 만들고 있잖아 지금. 뭔데 이게? 이거 칠리 소스 가자미 구이. 너나 먹어라. 누가 먹니? 오빠. 어? 지금 가자미를 한 1시간째 튀기고 있어. 가자미를? 가자미를. 아이고. 니네나 먹어라 니네. 오빠. 응? 그거 알아요? 뭐가? 언니가 저기 나 딸 낳고 나서 언니가 늦둥이 갖고 싶다 그랬던 거? 뭐 그런 거 아니야? 어?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진짜야. 나한테 너무 애가 예쁘다고 나 늦둥이 하나만 가졌으면 좋겠다고 막 그랬거든. 그때 그랬잖아. 그리고 나서 싫다 그러더라고. 어? 오빠한테도 얘기했어? 어. 그러더니 그 다음에 내가 생각이 없었거든? 어. 근데 또 늦둥이를 갖자 그러더라? 어머. 그래서 그땐 내가 싫다고. 늦둥이 갖는 것도 괜찮았을 텐데. 그런 거 아니야? 뭘 그러는 거 아니야. 늦둥이를 이제 지선이가 애기 난 거 보고 제가 먼저 이제 갖고 싶다고 애기 하나 낳을까? 그랬는데 싫다 그러더라고. 대뚱. 했는데 한참 지나서 자기가 또 늦둥이 하나 가질까 그러면 됐다고. 그땐 또 제가 싫었거든. 그게 이 타이밍이 안 맞았지. 본인이 아내한테 늦둥이 갖고 싶다고 얘기해요? 그 기억이 전혀 기억이 없어. 그 술 취했기 때문에 기억이 없을 거야. 그 아마 그 그때 분분에 쓰였기 때문에. 늦둥이 생각이 전혀 없으셨어요? 아유 당연하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게 숭아지. 그게 무슨 짓이에요 그게. 꽃게찜. 꽃게찜? 어, 꽃게찜. 오, 이거 대단해. 뭐 돼? 이거 한번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어, 먹어도 돼. 야, 지금 뭐 홍합에. 어, 나도 먹어봐야 되는데. 어, 언니 빨리 와봐. 어, 살도 많아. 아우, 맛있다. 맛있어? 어. 다르다. 간을 잘 맞추네, 간을. 맛있지, 그냥. 일부러 안 짜고 맵게 했다니까. 아, 맞다니까, 진짜야. 나는 거짓말 못 짜잖아. 맞았으면 맞았다 그러지, 내가. 우리는 지금 딱 너무 좋아. 아. 야, 아까 갖고 온 거 뭐니, 근데? 내 오빠 때 무서워서. 왜, 왜, 왜? 뭔데? 내가 갖고 올게. 두 사람한테만 불러. 아, 진짜? 아, 내가. 오빠. 준비야! 오! 내가 고향이 고창이잖아, 고창. 오! 고창 한번 전라도, 소품장. 전라도 공짜. 목분장. 어, 이럴까, 이거 봐. 오, 뭐니? 어, 이게 하나는 복분자고, 이게 남자한테 그렇게 좋다는 야관눈이라는 거야, 야관눈. 그 남자한테 좋다는 거잖아, 이거, 이게. 밤에, 밤에 먹으면 죽는 거야. 어떻게 죽어? 어떻게 죽어? 밤낮자 아니에요, 밤낮자. 아, 밤낮자예요. 밤에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 낮엔 들어가면 안 돼. 밤에만 들어가. 술이? 그거 먹고. 이거 요새 이게 이게. 이거 이거? 야간문. 지선이 참 괜찮은 아이예요. 어, 근데 그거를 흥국 오빠한테 앞에서 까는 게 아니었어. 그게 이게 우리만 뭐지 괜히 끊었잖아. 그러니까. 오빠 그럼 이건 먹지 말고. 아니 아니. 근데... 오빠 혼자 기러기 아빠한테 이거 먹으면 어떡하려고 해. 늘 대비해. 아니 오빠. 나한테 만날지 몰라. 혼자 기러기 오빠한테. 큰일 날라고. 이 오빠 진짜 큰일 날라고. 오빠 이따가 큰일 날라고. 맛이나 봐봐.
남자는 저걸 먹어야 됩니다. 네. 어, 아, 예. 오른쪽에 네. 아이,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찍어. 아우, 봉은이 오빠가 차려준 음식인데. 흥국이빠 빼고 찍을게요. 그래, 그래. 네. 진짜 네. 고맙다. 간이 진짜 딱 맞는 거 그래, 안 닮아. 그러면은 여기에 아까도 오빠 얘기했지만 술이 빠지면 안 되니까 한 잔씩 마셔. 그거는 이 두 사람이 따로 마시라고 그러고. 오, 된장국 대단하시다. 야가문은 술이 아니요. 아, 나 이 오빠 때문에 진짜 그 죽겠네. 야가문 멍청 복근제 안 먹겠대. 나는 해병대라. 아, 이 오빠 진짜. 나 이거다. 오빠 건더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 내 걸러내야지. 건더기 걸러내야 돼. 보통 그렇게 좋은 술이다 그러면 술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흥국 오빠랑 마셨을 텐데 딱 안 마시더라고. 사람 불러놓고 아니 뭐냐 흥국 오빠 밥 맛있게 먹어요. 진짜 보면 저, 진짜 뭐야 저건 뭐야? 아 고구마 맛탕 해준다. 아 어느 것까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니까. 빨리 먹어. 술 줘? 그 주부들 심정을 알겠어. 엄마들 옛날 심정을. 뭐 손님들 오면은 그다음에 뭐 주려고 하면 빨리 먼저 나가잖아요. 그게 시간이 맞으니까. 같이 있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 근데 이렇게 너무 이상했어. 보통 여자들이 꼭 밥을 끝까지 못 먹고 중간에 내려놓고 뭐 갔다 오고 먹다가 또 이게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마치 주부의 모습처럼 그러고 있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아, 근데 진짜 뭔가 이렇게 확 180도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되게 이상했어요. 낯설고. 오늘 어차피 좋은 날인데 오빠 그럼 복분자 좋은 날인데 그냥 아니야 그냥 남자만 먹는 이건 남자들이 먹는 거래요. 아 그럼 복분자인데 이거 지금 나 이거 오빠 그만 마셨잖아. 아니 그, 이것 때문에 걸러내 먹질 못해서 그 잘 잤더라. 잘 자. 그래 내가 잘 자. 진짜 아무 이거 하루 종일 걸러냈다니까. 그 뒤에서 오고 있다. 진짜 한국 오기 전에 한국 오기 전에 끊어 이거. 나 참 아유 먹기 어려운 거니까. 먹기 어려운 거 내가 갖고 왔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걸 갖고 왔는데 왜 오빠가 먹어? 어 진짜 미친구찐도 들을 게 없어 진짜. 코드를 확 뽑아버릴까 보다 진짜. 아, 이 집에 내가 늦둥이 하나 만들어주려고 내가 왔는데. 이 집에? 그래. 우리 집은? 네 집에 알아서 하세요 어디가. 아유 진짜. 아 돼? 아 되냐고. 뭐가 돼? 돼? 너랑 달러 난 맨날 축구잖아. 오빠 맨날 등산하잖아. 등산이나 달러 축구는 30분 1시간 만에 결정 난다니까 우리는. 이게 야가문이야? 야가문이래. 먹으면 내가 옛날에 먹어봤는데. 오빠. 하, 술꾼은 술꾼이야. 네? 중국인 향이요. 오. 올라와? 오. 향이 좋네. 진하네. 야, 너 그거 많이 바란다. 뭐니까 누구 올라와? 아니야. 오빠. 바랄 나이야. 여자는 복분자가 맞니? 아니, 이거. 남자는 야가문이고. 너무 맛있다, 이거. 여자는 복분자. 아니, 원래 이 집에 내가 좋은 일 하려고 가는 거.